근데 걔나잖아, 그 요번에 MBC 뉴스 보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는 게 많은 난 간첩 조작 사건이 뭔지 잘 몰라보는 경우인데 명부 삼촌이가 잘 알아 점수가. 나도 뭐 알암주만은 걔도 나가 하는 거보다는 그저 건보 아나운서가 아 건보성이 아, 똑똑한 사람이 이런 데 나오는 걸 막 좋아해. 아, 잘생기고 저번이 저 포크레인 기사에 지 이름 나오는 이름만 나와도 용 좋아하네. 이번엔 저 화면으로 딱 나왕. 삼촌 나 이상형이. 아 이상형. 아 그런 스타일 좋아요. 그러시다. 키 큰 사람 좋아. 키 큰 사람. 키 크고 심심하기론 대한민국 최고지. 나가 재미지 않았다. 30분만 있어보라. 30분만 있어보라. 심심행 죽어진다. 그리고 저, 우리 저 이 간첩 조작 사건이 뭔지를 저 우리 저 김건보 아나운서가 말 골아주거나 들어봐봐. 군사 정권이 만들어낸 조작 간첩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논의가 시작됐는데 해당 근거 법률이 없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으로 조작돼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제주 MBC 다큐멘터리 수상한 섬 이야기. 4.3의 광풍을 피해 또는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간 도민들이 많았는데 제주 지역 조작 간첩 사건은 전체 109건 가운데 37건, 34%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엉은 거구나. 네. 이 멀쩡한 사람을 아이고. 세상을 간첩으로 만들어그네. 그 세상에 못 견딘 고문을 당하고 그 감옥살이하고 그냥 그걸 시켰단 말이 관계. 아이고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몰랐수다게. 아유 이 자라까지 헌주는 몰랐주게. 난 제주도 사람들 순박하고 착하대니 뭐먼하게 방 다 간첩으로 만들어본 거 아니 관계. 아, 그 옛날 그저 군사 독재 정권에서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간첩 조작 사건을 탁 만들어가지고 뉴스를 내불면 그러면 온 뉴스가 이 간첩 얘기만 막 흘러가. 합니다. 그러면 간첩이 활개치는 그 엄중한 상황을 만들어 놔불면 정권 반대연대인 데모도 못해요. 파업도 못해요. 그저 우리 국민들은 간첩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근데 무사 조작 간첩 사건이 제주도하고 제일교포하고 막 연관이 되신 거예요? 사실은 그저 4.3 때 말이요. 이 4.3을 피해서 일본으로 간 제주도 사람들이 하나죠. 근데 그땐 대한민국이 어실 때는 그때부터 일본에서 산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일본에서는 국적이 조선이라. 조선. 개민 조선 국적은 북한 사람이 아니란 말과. 그 정확히는 남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돼. 그 일본에 살고 있는. 근데 조선이라 놓으면 또 북한을 연상하고 거기다가 제1교포 사회는 사실 아이 조총련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일본에서는. 그러나 일본에서 우리말로 교육받을 수 있는 데는 조총련계 학교 몇 개 어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 한때는 제1교포 중에 80%가 조총련계였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단 말이죠. 아이고 기운나게. 그러나 우리도 예 조총련이 하면 막 겁나지 않습니까? 무서워. 그런데 일본에서는 조총련이나 거류민단이나 그냥 겁없이 교류하면 할 사람 때는 살았죠. 자 이제 보라. 정권에서는 이제 위기 때 간첩 사건을 탁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걸 가만히 보면 제1교포들 대부분이 제주도 사람들이고 조선 국적 조총련 오고 한 달이 걸면 또 다 서로 알고 있으니 겪었구나. 요거 잘 됐다. 이거 밀랑했던 거 걸려 이제 제주도로 돌아와보자네. 그러면 이걸 간첩으로 그냥 바꾸기가 쉬우니까 당시에 그 간첩으로 만든 판결문에 보면 다 판결문에 다 사삼이 들어가.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너네들은 사삼 때부터 빨갱이 집안이고 일본강도 경활동하고 임무를 받아 제주도에 들어왔다. 아이고 그게 조작행 다 간첩으로 만들었어. 아이고, 아이고 다 엮은 거지. 굴비 엮듯이 막 엮어. 그러나 지금까지 그 파악된 제주 조작 간첩 피해자만 39명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하고 이 간첩 집안이 된 이제 얘기를 들어놓으나 그 얼마나 모진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을 거예요. 이게 연자제게 연자제가지고 그 대대자자 손손 돌게 얼마나 그게 어글러 누명을 써서 그러나 된당 중에 간첩 한 사람만 있어도 그냥 그 집은 다 망해버렸어. 망해서 망해서 빨갱이 집안이래네요. 취직도 안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이고 걔나 그 옛날에
콜소식의 일본 가군에게 열심히 산 재밖에 어신디 인간이야의 그 고문 전기 고문이야 그 옛날 고춧가루 막 아유 그 고문 받고 경혜견의 그 감옥에서 나와야 도게 사랑 쿠션 해줬수 가게 그 주변에서 저 간첩이라 간첩 이런 시선 때문에 졸바로 살지를 못해서 졸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이 명예 회복. 마스다게. 게나저나 그 도의회에서 조례 만드는 그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겠고? 그저 이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 강성민 의원이라고. 아~ 강씨 집안에 또 인물 나왔습니다. 이 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힘내라고 박수를 한번 보내줘. 예예. 힘내세요. 빨리 명예 회복이 될 겁니다. 예. 예.